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여섯 번째 시간.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세상은 단 하나의 세계로만 존재할까? 아니면 다중의 세계일까? 이것이야말로 자연 탐구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한 질문의 하나일 것이다. 13세기 도미니코의 수도사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말로 6장을 시작합니다. 당시 기독교 세계관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을 것이고 믿음을 강조하며 그것을 목숨처럼 지켰던 수도사가 이런 상상을 했다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은 또 한 명의 성직자이자 자연 철학자인 존 윌킨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새로운 진리의 아버지인 시간은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갈구하나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후손에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영국의 성직자였던 그가 진리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6장을 시작합니다. 20세기 중반, 인류는 우주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우주선은 기막히게 잘 설계된 고도의 지능형 로봇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복잡한 부품들이 조립된 우주선이 2년 동안 우주 공간을 비행해서 아무런 이상 없이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보이저 2호는 그렇게 목성권에 진입했습니다. 태양빛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보이저 2호는 소형 핵발전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통합 컴퓨터 3대와 온도 제어 시스템 설비를 탑재한 후 지구에서 보내졌습니다. 보이저 2호는 지구에서 보내는 명령을 수신하고 탐사 결과들을 지구로 송신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보이저 계획에서 가장 큰 성과는 두 대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태양계 외곽에 외로이 떨어져 있는 행성들의 생생한 모습을 수만 장 담아 지구로 보내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지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장면을 인간 대신 짙은 어둠의 벽을 뛰어넘어가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컴퓨터는 지금의 것과 차원이 다르게 계산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기술 수준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 주위에 고체 입자들로 이루어진 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보이저 2호는 그 고리를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위성들을 지나 토성에 도착하고 토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천왕성, 해왕성까지 날아가면 태양계 끝에 도달하게 되고 점차 태양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보이저 1호는 당초 1977년 8월과 9월에 각각 발사될 때 목성과 토성을 탐사하는 4년 프로젝트로 출발했지만 1989년 성간 우주 탐사로 목표가 전환되어서 42년째 탐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호보다 열흘 앞선 8월 25일 발사됐으나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탐사하느라 보이저 1호보다 6년 늦게 성간 우주에 들어섰습니다. 2023년인 현재에는 보이저 1호가 태양에서 약 220억 킬로미터, 보이저 2호는 18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비행 중입니다. 보이저 2호가 있는 곳은 빛의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16.5시간이 걸리는 거리만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보이저 1, 2호는 모두 플루토늄 238의 자연 반감을 통해 열을 생산하고 이를 전기로 바꿔 동력으로 이용하는데 전력 생산량이 점점 떨어져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이저 5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태양계를 벗어나는 물체를 쏘아 올렸다니 상상만으로도 정말 멋진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 항해의 시대를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와 비교합니다. 당시 인간의 야망과 탐욕, 국가 간의 경쟁, 종교의 맹목적인 광신, 죄수의 대량 사면, 과학적 호기심, 모험과 탐험에 대한 욕구 등의 다양한 이유로
유럽의 몇 국가들은 앞을 다투어 새로운 지역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지구의 모습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방문했을 때 콜럼버스 동상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칼 세이건은 대항해 시대에 활약한 나라들 중에서 네덜란드를 아주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 네덜란드는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지지하며 그를 교수로까지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린 사고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기술과 과학을 존중했으며 발명가와 과학자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예우해 주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의심 없이 고집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주장들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사상적 개혁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열린 사고는 역동적으로 지구 탐험을 시도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하위 헌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하위 헌스가 당시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위 헌스는 소독한 물에서도 미생물이 서서히 증식하는 현상을 관찰했고 생명의 자연 발생설에 대해서 그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병이 세균에 의해 생긴다는 의학적 판단도 당시로서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미경과 망원경들을 설계하고 금성이 구름으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화성의 자전주기가 지구와 비슷한 24시간 정도라는 것도 측정하는 데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이뿐 아니라 토성이 여러 겹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고 그 고리가 토성 표면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1655년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도 하이언스가 발견합니다. 이러한 발견과 업적을 20대에 모두 이루었다니 칼 세이건이 존경할 만한 천문학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자리를 통해 위도의 변화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시간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경도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진자의 주기를 이용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나선 모양의 용수철을 발명하여 항해용 시계의 정확도를 차원이 다르게 발전시킨 사람도 하위 헌즈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업적들은 우주를 좀 더 정확하게 상상하게 만들었고 우주에는 수많은 태양이 존재하고 지구와 같은 행성들과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사고를 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해와 달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데 그쳤을 것인데 그들에게 참 모습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우주를 사랑한 천문학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런 천문학자들이 들려주는 우주의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마치 아직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하위 헌스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도 적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의 가르침에 갇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위 헌스의 이러한 발견과 생각들이 많이 전해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시대를 앞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의 이런 열린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통찰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매우 지능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많이 하는 존재입니다. 무지함의 벽에 갇히고 스스로 헤쳐나올 능력도 없습니다. 아집과 편견, 뭘 이해해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거대한 장막에 갇혀 그 너머를 상상하는 것조차 버거운 존재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과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다른 사상을 가진 학파들이 서로 함께 교류하며 연구하고 있었고 심지어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공간을 가까이에 두어서 서로 소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놀랍고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 때문일까요? 현재에도 세상의 민감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네덜란드가 유독 한 걸음 앞서서 법을 제정하고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칼 세이건은 실제로 우주로 날아간 탐험대의 여행담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우주의 이야기를 말을 통해 귀로 전해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듣자고 제안합니다. 우주 항해를 시작한 보이저호는 산산이 깨어진 수정구 같이 금이 간 세상이나 북극에서 남극까지 온통 거미줄 같은 것들로 뒤덮여 있는 구형 천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감자처럼 생긴 작은 위성과 지하의 용암의 바다가 형성되어 있는 위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구의 1000배보다 큰 지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크기의 목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양계 먼 곳에서 관측한 영상이 지구로 전송될 수 있을까요? 이 궁금증을 아주 친절하게 해결해 줍니다. 태양 광선이 목성과 목성 주위를 궤도 운동하는 유로파에 떨어지고 행성은 입사된 빛의 일부를 반사하여 우주 공간으로 다시 내보냅니다. 이렇게 반사된 빛의 일부가 보이저호에 실려있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형광물질을 자극함으로써 목성과 유로파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이저호에 장착된 컴퓨터가 읽어서 숫자 신호로 변환한 다음 15km나 떨어져 있는 지구상의 전파 만원경으로 송출합니다. 그 신호를 스페인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는 전파 만원경이 받아서 서로 연결해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방식으로 보이저 1호와 2호는 각각 1만 8천여 장이나 되는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사진들을 통해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실제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구로 돌아오지 않을 보이저호가 아주 멋진 우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며 그들이 보낸 사진들은 역사의 길이 남아 보존될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자신이 우주선을 타고 실제로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의 항해 일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직접 우주로 나아가 두 눈으로 보고 싶었을까요? 인류가 언젠가는 실현할 날이 올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은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2호에 반했다고 합니다. 보이저호가 보낸 자료에 의하면 2호는 다양한 색깔로 치장되어 있으며 표면에는 충돌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위성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칼 세이건은 갈릴레오와 하이헌스가 함께 봤다면 얼마나 감탄했을까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입장은 칼 세이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는 2호보다 가까운 위성이 4개 더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2호를 탐험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화상 활동이 있을 것 그 설레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되려다 실패한 비운의 목성으로 눈을 돌립니다. 목성은 적외선 대역에서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이지만 가시광선 대역에서는 항성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만약 목성이 태양과 같은 항성이 되는 데 성공했다면 태양과 짝을 이루는 쌍성계가 되어 지구의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이런 쌍성계가 흔하기 때문에 밤이 없는 행성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목성이 항성이 되어 태양과 쌍성계를 이루었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이 없거나 드물었을 지구에
자연과 생명체들은 어떤 모습을 갖췄을까요? 저 또한 알고 있는 온갖 지식을 총동원해서 상상해 보지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목성의 내부 압력은 지구 표면 대기압의 300만 배로 추정되며 그 조건에서는 수소가 금속성 액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서 목성의 내부는 액체 수소 바다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은 강력한 전파 신호를 보내며 밤하늘에서 유난히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될 뻔한 목성은 태양계의 축소판처럼 여러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고 앞으로 많은 연구가 더해지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보다 크기가 작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토성은 행성고리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어서 훌륭한 장관을 보여줍니다. 태양계에서 목성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토성 또한 1610년 갈릴레이에 의해 처음으로 관측되었으며 1656년 하위 헌스에 의해서 토성 주변에 고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는 약 14억 킬로미터이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의 10배나 되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매우 적습니다. 목성의 위성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이오가 있다면 태양의 위성 중에서는 단연 타이탄이 그 주인공입니다. 타이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곳에 대기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양의 유기물질, 활화산 주위의 고온 상황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면 반드시 직접 탐험해보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아직은 먼 미래일 것 같습니다. 인간을 태우고 태양계를 누빌 수 있는 기술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류의 우주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인류가 경험할 놀라운 세계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상상하는 데 그치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는 우주여행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에 미리 축하를 보내고 우리 역시 상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함을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칼 세이건이 들려주는 우주여행 이야기 어떠신가요? 설레이고 가슴 두근거리시나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